4일 기본소득당은 이곳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입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황 1,000만 서울 시민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1,000만 서울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책임은 없이 혜택만 늘리는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서울의 이 부동산 대란을 만든 원인입니다. 시민의 서울을 부동산 특별시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대책은 24개가 아니라 100개가 나와도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급만 많으면 된다는 공급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주택자는 집 살 돈뿐만 아니라 보증금조차 없는데 공급만 하면 누구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특별시 서울에서는 그 어떤 공급 정책도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약속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이익을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 원, 총 4조 8천억 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서울 시민 모두의 정당한 몫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이익을 모두의 것으로 돌려주는 행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부자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연 50만 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익을 나눠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1년 임기 시장에 1년짜리 정책을 넘어서 서울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도시기여분 활용을 시작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의 재원 규모와 지급 액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행정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집 없는 사람, 보증금 없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이 주신 선물인 토지를 모든 서울 시민이 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000만 시민의 힘으로 부동산 특별시 서울이 아닌 기본소득 특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을 바꾸기 위한 5대 공약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부터 서울형 성평등, 서울형 그린 뉴딜과 돌봄 뉴딜, 그리고 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까지 서울을 바꾸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와 함께하는 여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